보이는 이미지보다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. 준비를 하고 있다. 앨범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뭔가 생각이 많고 멤버들 전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. 뭔가 내 곡이 올라가면서 위에 열심히 많이 준비했다. 개인적으로 나는 춤 실력이 좀 는 것 같다.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. 항상 뿌듯하고 있다. 이번 앨범을 계기로 난 거기서 자신감을 버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. 좋겠다. 아, 저는 일단은 5주년이잖아요. 그래서 5를 5주년인데도 늘 함께 하자고 같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중국에서 한중 가요제를 했다. 다음 노래는 맞죠. 영화 추천 해드릴게요. 이제 노래 추천도 해주고 이제 귤도 먹고 끝내려고요. 시작하더라고요? 그 Born to be Blue라고 말을 좀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벌써 867명이야. 아무 뜻 없이 켰는데.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해볼까? 불 켤까요 말까요? 브이앱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약간 켜라고 하니까 키가 싫다.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불 켤까? 그래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서 안 되겠어. Born to be Blue라고 여기도 참있지. 여기도 참있지. 아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 서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방송을 해볼까? 얼굴을 보지 말고 우리가 내 목소리만 듣고 그냥 하는 거지. 어떤가? 얘도 혼자 있으면 돼. 지금 호텔이고요. 김우든 것 같지? 이렇게 혼자 또 이렇게 찾아온 거 오랜만이다. 특히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고교 졸업장을 품에 안았습니다. 오야시미나 사이합니다. 아직 여기서 있어. 일본 팬분들도 이제 키타시대 구다 사이 주세요. 그 여전히 헤매고 있어. 어디로 가야 할지. Yeah. 이리 더 많을... 잘 때 하고자 하는 마스크 때문에 그럴 것 같다. 걸 수 없는 길도 I never felt this way before. 아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 서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방송을 해볼까?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. 일단 클릭을 했죠.
아까 저는 밖에서 밥 먹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팬분들에게 이제 저희의 누가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사진 같은 거 같이 보려고. 이거 봐봐. 화면은 저희 원스테이지 굿즈 좀 하는데요. 28명이 들어오신 거군요. 넌 내 맘 다 훔쳤어 되려나. 돌 때 찍은 사진인데요. 야 오늘 불러줘 넌 나만의 전사. 노래 추천도 해주고 이제 귤도 먹고 끝내려고요. 잘하시고요. 다음 노래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맞죠? 영화 추천 해드릴게요. 그 Born to be Blue라고 제가 챗 베이커라는 점이 좀 진하게 생겼어요. 넌 빛을 밝게 왜 김우든 거 같지? 반갑습니다.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터보 내 삶을 밝게 왜 밝게 왜 밝게 왜. 윤기 형한테 또 카톡이 왔네요. 천분이 넘으면 오늘 그냥 뭐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없지만 글씨로 통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방송을 인 것 같습니다. 다 방송하길래 저도 그냥 여러분들이랑 만나가지고 아무 주제 없이 그냥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바로 숙소 온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오늘 팬미팅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정말 즐거웠고요. 와주신 분들 아미 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했어요. 네, 저는 진짜 살면서 그러니까 데뷔해가지고 이건 매력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아빠가 여기를 좋아해가지고 제일 행복한 때가 그냥 무대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는 거? 그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. 내일도 기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댓글을 봐야 되는데 이거 못 들어오기로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우리 오늘 무슨 대화할까요? 저도 그냥 맨몸처럼 막힌 거랑 다른 형들도 그냥 했나 봐서 주제가 없는데 아 굿즈 그래요. 저 이건 사실 이건 되게 좋아하거든요. 6개월 정도 때 제가 썩 보시는 거죠? 혁명이죠. 저 메클이 한다고 이거 말고 제 이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언급을 하셨더라고요. 이 밥 먹어서 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. 정보 드려야 되네. 과목들 시험 활동하시고 암기하신 것들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시험 때 다 풀어버리세요. 24번 아닌가? 아무튼 완전 부끄럽네. 네.